아, 이거 안 되는데, 부끄러운데. 맥길로이라고, 굉장히 잘 치시는 분 계신데, 맥길로이 노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배우 노상현입니다. 오늘 셀프 프로필을 통해서 프로필을 한번 업데이트 해보겠습니다. 시작해 보겠습니다. 기본 정보, 이름, 노상현. 프로필 사진, 무엇으로 할까요? 자, 이거 하겠습니다. 골프 좋아하니까요. 경력 사항, 21살 때, 그러면 언제죠? 2010년인가? 2010년에 모델 데뷔 했고요. 연기, 본격적으로 한건 2017년 데뷔로 하겠습니다. 도전했다기보다 사실 모델 일 처음 시작하면서 연기도 함께 같이 하고 싶었는데 모델 일을 먼저 하게 돼서 그렇게 됐습니다, 시작은. 이상형, 밝은 사람, 긍정적인 사람입니다. 동거인 없고요. 혼자 살고 있습니다. 한 7년 정도 된것 같아요. 했다가 안 했다가 한 적도 있고요. 나는 모델이 되기 위해 땡땡까지 했다. 기절. 다이어트 하다가 기절을 했습니다. 옛날에 요령 없이 마구마구 빼다가 나트륨이랑 설탕을 제가 섭취를 안 했어요. 그냥 아예 한 2주 정도? 그랬더니 기절을 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기립성 저혈압? 그게 있어가지고 기절했습니다. 추가될 작품 내역. 우선 가장 먼저 나오는 사운드 트랙 넘버 2. 그 다음이 아마 파친코 시즌 2. 그리고 대도시의 사랑법이 나올 예정입니다. 사운드 트랙 같은 경우는 유튜버들을 양성하는 그런 회사를 이제 운영하게 된, 굉장히 성공하게 된 수호와 이제 피아니스트가 되려고 꿈을 꿨던 현서의 6년간의 연애 끝에 다시 재회하게 되는, 그리고 그 이후에 이야기들이 있는 어떤 현실 로맨스 작품입니다. 네. 사운드트랙 넘버 2에서는 어떤 관전 포인트는 아무래도 그 이들의 연애 스토리가 아닐까. 그래서 과거에 어떠한 만남을 했고, 지금 이제 다시 재회해서는 또 어떠한 이야기가 펼쳐질지, 또 인물이 한명더 있거든요. 그래서 각자의 인물에 이입을 하면서 보시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친코는, 근데 이때 제가 사실 촬영을 시작한 첫 주에 찍고 바로 저는 아웃을 해서 사실 많이 같이 시간을 보내진 못했어요, 다른 출연진분들하고. 근데 조금만 이제 뭐 시즌 2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조금 달라진, 다양한 새로운 인물들도 나오고, 또 이제 시간이 경과된 인물들도 많이 좀 다른 모습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많이 기대해 주세요. 가장 좋아하는 브랜드는 폴로? 폴로 좋아합니다. 나이키도 좋아하고. 아, 약간 빨간색이랑 블랙, 약간 체크 느낌의 자켓을 샀는데, 뉴욕에서 이걸 왜 샀지? 약간 생각이, 단한 번도 입지 않았습니다. 네. 실패한 쇼핑이죠. 나의 애착 물건은 땡땡이다. 딱히 애착 물건이라기보다는, 이건 제 친구한테, 친구가 프로 골퍼인데 본인이 쓰던 이제 피칭, 이거 56도를 줘서, 오래돼 보이지 않나요? 이렇게 러스티해져서. 근데 이게 정말 조금 녹슬어서, 녹슬면 이게 스핀이 더잘 들거든요. 잘못 치지만 그냥 특별하니까요. 특별하니까. 2년차 골퍼 노상현, 재능을 발견한 순간은? 재능을 발견했다기보다는 계속 승부욕을 좀 자극시키는 스포츠인 것 같아요. 재능을 찾았다라고 생각할 때쯤 이제 뒤통수 맞고 더 열심히 해라 알려주는 그런 스포츠입니다. 네, 아무래도 근처에 스크린이 많다 보니까. 아, 이거 안 되는데, 부끄러운데. 맥길로이라고, 굉장히 잘 치시는 분 계신데, 맥길로이 노입니다. 네, 직접 지었습니다. 노상현의 복근 관리 방법은, 복근이 지금 또 겨울이라, 네, 이불 하나 덮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딱히 관리는 안 하고요. 요즘은 조금 소홀했던 것 같습니다. 아마 내년에 좋은 모습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가장 자신 있는 예능은 서바이벌. 아, 너무 재밌게 봐서, 최근에 데빌스 플랜도 보고, 예전에도 지니어스랑 그런 프로들을 좀 즐겨 봤을 때 있거든요. 재밌을 것 같아서 맞춘 적도 있습니다. 아우, 첫 회에 안 떨어지면 감사한 거죠. 오늘 얼루와 화보 진행하면서
너무 재밌었고요. 또 이 색다른 질문들 대답하면서 또 너무 즐거웠습니다. 저희 작품 사운드 트랙 넘버 2 디즈니 플러스에서 12월 6일 날 릴리즈 될 예정이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